8년 전 개봉했던 천만 영화 택시 운전사에 출연했던 외국인 배우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계엄 사태로 혼란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역사에 빗대 꼬집었습니다. Please, promise me. You have to show our news. Look, once this footage airs, the entire world will be watching. You're not alone. 독일인 배우 토마스 크레치만은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 계엄령이 내려진 1980년 5월 광주를 기록했던 실존 인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 역을 맡았습니다. 어제 크레치만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영화 촬영장의 사진 3장을 올렸습니다. 같이 올린 글엔 한국의 과거를 다룬 영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상황을 생각하면 영화 속 광주를 단지 과거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소셜미디어엔 배역을 잊지 않고 한국을 언급해줘서 고맙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토마스 크레치만은 동독 출신의 배우인데요. 나치 독일군 역할을 여러 차례 맡았습니다. 택시 운전사 개봉 당시엔 한 체제가 어떻게 권력을 관리하고 시민을 억압하는지 잘 알고 있어 쉽게 공감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의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 앵커와 하루를 시작하세요.